방금 전에 소개받은 VMware의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이효라고 합니다. 뭐 방금 전에도 얘기 들으셨지만 참 제가 느끼기에도 참 날씨가 추워요. 올해 가장 추운 것 같은데 뭐 이런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가 보통 고객분들 내지는 이제 뭐 학생분도 대상이고 전체적으로 이 가상화 쪽에 대해서 한 지난 14년, 15년 정도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희 솔루션과 가상화의 전체적인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고객분께 설명도 드리고 많은 이제 그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간다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고객분과 파트너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회사의 뭐 향후 10년 비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객분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VMworld라는 그 시간이고요. 저희가 작년 8월 말쯤에 VMworld 2012 때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성장 동력에 해당될 수 있는 서버 가상화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의 솔루션에서 향후 10년간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그런 IT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발표를 2012 VMworld 때 했었고요. 올 2013 VMworld 때는 그러한 10년 비전에 대한 솔루션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그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IT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SDD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에 전체적인 큰 오버뷰로서 SDDC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뭐 현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상화 근데 가상화가 어떻게 또 SDDC로서 연계가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인 그 뭐 어떤 테크니카라는 세션들이 제가 발표 드린 이후에 이제 김현도 강사님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먼저 가상화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가상화가 어떤 건지 이미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이 뭔지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x86 서버 환경의 아키텍처들은 뭐 X86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인텔이나 AMD CPU를 장착한 하드웨어 장비고 그런 X86 서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윈도우즈 내지 리눅스 서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서버들을 전체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워크로드가 그런 하나에 갖고 있는 서버가 갖고 있는 시스템 리소스보다 현저하게 적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 좀 유틸라이즈해서 그 서버들이 갖고 있는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디스크들을 얼마나 최적화 시켜 쓸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이러한 통합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적인 차원에서 많이 통합들을 많이 하시려고 했었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시장의 흐름이 이미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흐름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OS 위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익스체인지 같은 서버도 여러 대를 하나의 OS 위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올려서 쓰다 보니까 만약에 OS가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올려놓은 것들은 다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나온 부분이 이런 서버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서버가 갖고 있는 OS하고 하드웨어 부분을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가상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엔진 위에 가상 소프트웨어, 가상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그게 그 가상 하드웨어 장비 안에 OS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담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이제 파티셔닝 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서버 위에 파티셔닝해서 그 물리적인 서버가 갖고 있는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 것이 가상화 기술이 하나의 적용 서버에 적용된 하나의 기술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만 최대한 유틸라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가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ACL 기능이라든지 뭐 FA, 로드 발란서, 뭐 QS, 보안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전체적인 가상화된 플랫폼 위에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자율성이라든지 확장성이 용이한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고객분이 사용해 오신 가상화 기술의 한 사용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상화 기술이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보면 가상화 꼭 서버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등. 그럼 이런 가상화 기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물리적인 환경하고 가상화 환경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야 된다. 즉, 가상화 됐다고 해서 뭐 기존에 쓰던 어플리케이션 물리적인 환경에 그 똑같은 뭐 서버를 가상화해서 내지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해서 한 것이 피지컬한 환경을 쓰는 것과 전혀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고객분께서 그것을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드웨어에 대한 독립적인 그런 표준화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가상화를 기술을 적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 그 종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하드웨어 박스가 뭐 IBM이 됐든 HP가 됐든 델이 됐든 어떤 하드웨어 박스에서 팔려고 환경이라도 가상 환경 내에서 구성된 가상 머신들은 별도의 재구성, 수정 사항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서버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런 가상화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가상화를 해서 무엇을 얻겠냐? 아,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가상 환경에 차이가 없고 표준화하는 것도 다 좋긴 한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느냐? 그건 아니죠. 가장 큰 부분은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 환경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 위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워크로드들이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파티셔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유틸라이즈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상화 기술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서버에 적용하느냐, 스토리지에 적용하느냐, 네트워크에 적용하느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상화 기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환경들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들이 일부씩 조금씩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한국 같은 한 10여 년 정도 보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4년, 15년 정도 되는데 기존의 같은 환경들은 이런 데이터 센터 내에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적용하는 서버 가상화 환경들이 적용되어 왔었다면 그런 것도 이제 서버 가상화 기술로서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 올해 들어서 작년서부터 올해 사이에 그러한 기술들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서버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스토리지까지도 다 가상화해서 데이터 센터 자체를 전체를 가상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진화하게 되고 새로운 IT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 SDDC라는 건 지금 뭐냐? 뭐 SDDC 말고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DN도 들어보셨고 뭐 최근에 또 SDS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SDX, 그 오브젝트 X라는 것이 뭐냐? SDDC 그러면 SDD 데이터 센터를 SD 한다.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 SDN 네트워크를 SD로 한다.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SDX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SDX도 가상화 기술하고 똑같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SDX 그 X의 주 대상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가상화 소프트웨어 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하겠다는, 그래서 추상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SDDC, 그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자체를 추상화 시키겠다. SDN,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추상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역시 가상화 기술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죠. 하드웨어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다. SDDC,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의를 해서 추상화시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상화되고 가상화된 환경으로 표준화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꼭 어떠어떤 서버, 어떠어떤 스토리지, 어떠어떤 네트워크라고 국한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표준화된 환경에서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SDDC 안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 세 번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상화의 기능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그 세 번째 거, 이런 대상이 됐으면 소프트웨어로 정의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자동화된 서비스로 구성이 가능한 프로그램화가 가능해진다. 단순하게 가상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고 네트워크를 가상화하고 스토리지를 가상화하고 서버를 가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화된 리소스를 어떻게 좀 프로그램화 시켜서 IT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돼야지 SDX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트렌드라든지 가는 IT 하나의 기술로서 받아들여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많이 쫓아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것이 가능하고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만약 SDDC를 본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그 원천 기술이 그것이 진짜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버도, 서버 플랫폼도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X86도 있고, 뭐 메인 프레임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국내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C사의 것도 있고, 뭐, F사의 것도 있고, 뭐, J사의 것도 있고, 다양한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 장비 안에 그 네트워크 장비를 다 해부를 해보면은 X86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런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보면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막 여러 개의 포트가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을 관리하는 관리 콘솔은 엠베디드 유닉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X86 아키텍처에.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메인 프레임이나 유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하이엔드급 스토리지마저도 그 스토리지를 다 해부해 보면은 뒷단에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있는 막 디스크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고 레이드를 구성할 수 있는 중앙에 관리 콘솔이 들어있어요. 매니지먼트 컨트롤 플레인이 그 이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그 윈도우즈 98, 윈도우즈 XP 최근에 좀 약간 버전업이 돼서 윈도우 7까지 되어 있는 그런 OS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또 리눅스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콘솔 자체도 다 X86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다 표준화 시키면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가상화 환경에 다 지원할 수 있고 컨트롤 기능을 가상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VMware가 잘하고 고객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가장 큰 저희 솔루션의 특징은 X86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가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서버 플랫폼 역시도 점점 메인이 되는 주 플랫폼이 유닉스하고 메인 프레임에서 점점 이제 X86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그 데이터 센터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X86 아키텍처로 모든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 요소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 가상화 기술만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자체도 가상화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가상화만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데이터 센터 가상화로 끝나요. 버추얼 데이터 센터 끝입니다. 근데 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드리냐? 그럼 이렇게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비스와 자동화 기능을 프로그래머에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 관리라는 기능 자체는 장애가 났을 때 장애를 인지하고 통보하는 역할이 주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클라우드라든지 IT 에이저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좀 더 자동화되고 그 인프라에 그 필드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그 즉시 응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장애가 나기 전에 장애를 사전에 인지해서 해당되는 리소스를 할당해서 장애를 없게 해주고 클라우드가 얘기하는 서비스 레벨대로 관리한다는 SLA대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 역시도 발생하기 전에 SLA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자동으로 인텔리전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관리 기능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리 기능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모든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비스화가 돼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사정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이미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과거처럼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단순히 CS 환경에, 즉, 뭐, 터미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티어링 서비스 위주의 그런 서비스만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나와 있고, 그런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 센터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투비 모델이고요. 이런 데이터 센터 환경들이 단순하게 그런 어플리케이션 지원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그 즉시 응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DC나 가트너, 이런 시장에서 이런 컨설팅 내지 조사기관의 그 조사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하나의 그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향후, 현재까지의 트렌드로 봤을 때도 4년간 그 워크로드에 대한 증가가 거의 매 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더블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건 워크로드라는, 비즈니스 오리엔트에 있는 워크로드라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뭐 IP 구성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환경들은 4배 이상의 증가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IP 같은 경우는 워크로드가 4배가 증가하니까 그 IP에 맞는, IP에 할당하다 보면 그 수요는 4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외 서버 같은 경우도 10배,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44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들을 다 담으려면 매번 데이터 센터를 새로 쳐요. 데이터 센터를 한번 지는 데는 3년에서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도저히 이것을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안 돼요. 물리적인 환경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그 즉시 응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진화를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런 환경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이런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같은 경우 물리적인 서버 한 대를 할당하고 그 서버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데 약 그 서버 한 대당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서버들이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수주가 걸렸죠. 근데 이런 환경들 때문에 사실 가상화 기술을 많이 도입들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웹서버, DB서버, 기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그 즉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를 런칭하는 시간은 약 2분 정도 소요가 되고, 가상 머신을 구성하는데도 1,000만 원이 아니라 약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그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냐, 그렇게 돌아가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런칭되는데 걸리는 것이 당초 300불 정도, 약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약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 비용을, 그런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단 3분 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러한 가상 머신에 연동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구성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이 가상화되어 있다라면, 이미 템플릿화되어 있다면 훨씬 더 빨리 됐을 텐데, 그런 환경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치 배가 바다에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바닥에다가 닻을 걸듯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 환경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위에서 아주 이동성 높게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 클릭 하나로 그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 서버들은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그 즉시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이내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한계성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현재 데이터 센터의 환경들이에요. 이런 환경들을 아예 그냥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를 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구성하고 일괄된 템플릿화 시킨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이 아니라 3분 안에 내가 필요한 가상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데이터 센터가 굳이 우리 기업 내에 있는 특정 전산실 데이터 센터 안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셔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이제 5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주로 해오셨던 인터넷과 관련된 업무, IT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하셨던 일이 있어요. 먼저 회사를 갑니다. 회사에 출근하셔서 나한테 할당된 PC에 로그인을 하고 내지는 전산실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업무로 로그인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게 일반적인 환경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 어려운 상황에도 무조건 회사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런 환경들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바일 디바이스, 갤럭시 탭, 아이패드, 다양한 디바이스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굳이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내지는 전산실에 있는 그런 워크로드에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핸즈온 작업을 통해서 하시려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아이패드를 여기서 클릭 몇 번 해서 필요한 업무들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굳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회사에 있는 전산실, 내지는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서 모든 업무를 보실 필요 없는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요. 그 부지에 빌딩을 짓고요. 그 빌딩 위에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다는 이미 늦죠. 클라우드 에즈 서비스, 데이터, IT 에즈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이터 센터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환경들을 대처를 못 한다는 겁니다.